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50인 시청자 참여를 진행해보는 날인데요. 자, 오늘은 현재 50분이 모두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50명과 함께 캡티브를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캡티브라고 하는 맵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도전과제라고 하는 업적을 깨게 되면 여기 맵이 막혀있는 거거든요. 이 막혀있는 맵이 점점 늘어나는 맵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먼저 우선적으로 들어오신 분이 도전과제를 깰까 하여 현재 도전과제를 못 깨도록 다른 분들이 못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만 깨고 50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관전 모드 안 되나? 어? 자꾸 풀린다. 헐, 이거 나 그럼 관전 못해? 오늘 관전은 저도 못할 것 같습니다. 나 여기 무서운데? 이제 다들 들어오시게 되면 다 이렇게 뭉쳐있을 거거든? 자, 다음 업적은 여기 보시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캐야 되는데, 다 들어왔다. 나무를 과연 캘 수 있을까요? 큰일 났다. 어, 어떡하냐. 나 이거 몰랐어. 나 이렇게 나도 관전을 못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었거든? 어, 그 뭐 어떻게 되겠죠. 일단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일단 업적을 깨기 위해서 어지러워. 어, 50명 다 여기 있으니까 어지러워. 나무를 일단 캐야 되는데 한 명만 깨면 다 개체 깨지거든? 이거 작전 가자. 여러분, 자, 제가 깰게요. 다 나무 반대쪽 대각선으로 갑시다. 이거 미는 게, 시청자분들이 미는 게 아니라 밀리는 겁니다. 오케이, 깼다. 보이죠? 굿굿굿굿. 내가 먹었어. 내가 캐고. 좋아,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깨주면 돼. 다음 업적 뭐야? 작업, 오케이. 작업대 만들기. 제가 이거 오랜만에 여기 버전 해가지고, 오! 야, 이 정도면 우리 나름 잘 살겠는데? 오랜만에 해가지고 업적이 잘 기억이 안 나요? 다음 거 뭐예요? 검 만들고, 곡괭이 만들고, 호미 만들기. 이거 검, 호미 다 하자. 검이랑 호미랑 다 만들어보면 될 것 같아. 자, 이거 잠깐만. 오! 여기 왜 열렸어? 아니지. 안 열렸지? 여러분, 잠깐만. 작업대를 설치해야 되거든? 작업대 설치만 하면 우리 공간 넓힐 수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작업대만 설치하면 돼. 작업대만 설치. 야, 이거 설치하면 이거 맞다. 설치했다. 오케이. 자, 3개 깰 수 있어요. 3개. 자, 검 깼고요. 야, 우리 다 같이 하기 참 힘들죠? 캡티브가 이래서 100인 때는 못했었는데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오케이. 자, 오! 야, 넓다. 그쵸. 충분히 넓죠. 골곡을 만들어서 공간을 계속 넓히고 하면 우리 다같이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야. 지금은 좁아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야, 이거 진짜 이상하다. 캡티브 왜 혼자 하는 것 같지? 방해꾼들만 있는 것 같아. 오, 이상하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내려가야 되거든? 내 돌고기 다 없잖아. 맨손으로 깨. 우리 특다른 조치로 간다. 오오, 특다른 조치로 맨손으로 깨야 돼. 어쩔 수 없어. 돌 맨손으로 깨고 내려가자. 그 안에 나올 거야. 여러 가지 구할 수 있는 거 구할 수 있을 거야. 자, 쭉 내려갑시다. 그 철이랑 석탄을 안 부시게 하고 돌만 부시자. 야, 그 빠르네. 아, 근데 이것도 느리진 않을 거야. 왜냐면 그 제가 돌고구로 캐는 시간이랑 50명이 맨손으로 돌을 여러 개를 캐게 되면 그게 느리진 않아. 어, 몬스터 깨졌다. 어, 깨지는 것만. 오, 근데 우리 나쁘지 않은 게 어떻게 따지고 보면 되게 잘하고 있는 거야. 다 했다고는 할 수 없는데. 좋아. 철 찾은 사람 없나? 철? 곡괭이 갖고 있던 사람들 중에 철 갖고 계신 분 없어요? 여기 철이 있었을 텐데. 맨손. 야, 이거 아니지? 여기 동굴이었지? 맨손으로 여기까지 깬 거 아니겠지? 어, 누가 철 구웠다. 좋아. 자, 다음 거. 다음 게 다이아몬드? 야, 큰일 났다. 다음은 어떻게 하냐? 일단은 다 올라와봐. 여러분, 이제 그만 내려가고 올라가는 길 좀 만들어서 다들 올라오자. 우리 가장 중요한 게 왔다 갔다가 중요하거든? 일단 우선적으로는 흙들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길을 만들자. 아래랑 위랑 올라가는 길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야, 상자 뭐야? 아, 상자 그거 기본태 취급으로 한 거지? 나무로 한 게 아니라 계단식을. 오케이, 50명에 단합하면 계단은 금방 짓거든? 이렇게 계단. 좋아.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마 생각해도 이렇게 50명을 이렇게 고생시킬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 이런 식으로 저는 할 생각이 없었단 말이죠. 너무 미안한데 우리 캡티브 다 깰 수 있을 거야. 2시간에 깰 수 있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없죠. 다이아몬드 찾고 다이아몬드 그대에게 금방 깨고, 이거 마법 부여자 바로 만들 수 있고, 깊은 곳으로는 모르겠고. 아,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농사. 빵 금방 만들지 않을까? 자,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오, 편하다 편하다. 크, 좋아 좋아. 자, 얼마나 내려갔는지 좀 볼까요? 오! 야, 나름 많이 내려갔다. 앞에 곡괭이 선두주자가 있네. 그래, 우리가 옆은 맨손 애들이 캘게.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애들이 별로 없으니까 맨손 애들이 옆 캘 테니까 한 칸씩만 내려가줘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 아니, 나무 안 자라야 버그인가? 나무 왜 안 자라냐? 아니면 그 좋은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진짜 이건 진짜 우리 그거 돼야 되거든. 다 같이 뭔가 돼야 되는데. 와, 얼마나 들어온 거야? 지금 다 올라와 봐야 돼. 다 올라와 봐. 뼈를 구하자. 이거 방법 중에 여기 근처에 다 위로 올라오고, 횃불 있으면 횃불 다 부셔요. 횃불 다 부셔. 올라오는 길에 횃불 있으면 다 부셔요. 안 나왔어. 여기 캐야 되나 보다. 여기, 아이고. 여기 뭐야, 스폰오네? 얘네가 너무 많아서 안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 있는 좀비 수가 저희랑 약간, 저희 인원수랑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맞짝 떠보시? 우리가 더 세다는 걸 보여줄까요? 좀비도 서로 못 때리지만 우리도 서로 못 때리거든? 우리 보여줘. 우리가 더 세다는 거 보여줘. 어? 좀비보다 우리가 세잖아. 당연스럽잖아. 위에서 기다리지 말고 내려가도 죽어도 되잖아. 죽어도 별 안 당하잖아. 가자. 다 내려가. 때려잡아. 괜찮아. 충분해. 와, 역시 사람이 짱이지. 아이, 뭐 좀비 따위가 스티브를 어떻게 이깁니까? 좋아요. 우리 제일 아래까지 일단 길을 만들자. 누가 빵 만들었어. 자랐어? 뼈로 키웠어? 어린데 없었잖아. 아, 뼈 3개 구하신 분이 키웠대요. 좋아요. 아! 설마? 아! 이동이구나. 이거 오케이. 자, 조별과제 한 명 구합니다. 자, 레일에 여기 아래쪽이 있고요. 죄송하지만 레일에 탑승하셔서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굴러가 주세요. 한 분만 굴러가시면 됩니다. 내리시면 안 돼요. 그 계속 구르다 보면 채팅창에 뭐가 뜰 거야. 야, 근데 진짜 큰일 났다. 1시간 반 했는데 우리 이 정도야 지금. 아, 어떻게 보면 많이 오긴 많이 왔어. 아예 안 온 건 아니긴 한데 이게 넓혀져야 되는데 안 넓혀지고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한 거가 이게 다거든요? 지금 보면? 나름 처음보다 낫지. 처음보다 나은데 이제 깨고 깨야지만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엔더월드를 갈 수 있단 말이야. 엔더월드를 가야지 결국 청도 깨는 게 엔더월드일 거 아니야. 야, 근데 많이 내려왔다 우리? 다들 열심히 잘하고 계시거든요? 못하고 있지 않은데 문제가 저것만 한다고 해서 발전 과제를 빨리 깨지는 게 아니라서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오! 오! 물고기 열심히 잡고 낚시하실 분들 있더니만 조금씩 깨고 있어.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은 하네. 그래도 야, 1시간 반 만에 다 같이 일을 한다. 나무 캐는 사람, 돌국 쓰는 사람 다 나눠 지네. 좋네. 아, 드디어. 아, 이거 50명 캡티브로 발전가에 다 깨기가 아니라 50명 캡티브로 그래도 하긴 하기 도전 할 수 있는 상태. 50명 놀지 않고 50명 다 같이 참여 가능하게 하기로 바꿔야겠, 제목을.
우리 캡티브 목표를 바꿉시다. 솔직히 발전 과제 다 깨는 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쪽에 어디죠? 엔더 유적이라도 가자. 하나만 더 깨면 갈 수 있네. 드래곤이라도 잡자. 지금 가능한 것 같은데 진짜? 엔더맨만 잡아볼까? 아니야, 물어보자. 엔더 진주 갖고 있는 사람. 저요. 두 명밖에 없어? 몇 개? 2개, 1개, 3개가 다야? 우리 50명에서 캡티브하고 있는데 3개 구한 거야? 약간 아쉽긴 한데 이때까지 정말 우리 노시트를 잘했는데 엔더 진주는 뭐 구했었으니까, 아예 못 구했으면 몰라도 구했었으니까 유도리 있게 그냥 2개 지급받고 가자. 나를 열심히 했는데 이게 50인이어서 솔직히 더 복잡했던 것 같아. 솔직히 50명이어서 복잡했던 것 같아. 못할 건 아니었던 것 같거든? 근데 어지러웠어. 돌아가면 내가 그 생각 못했다. 용 잡고 끝내자. 우리의 이제 50인 캡티브는 용 잡는 걸로 끝냅시다. 와, 어렵다. 이게 캡티브가 맵이 4개인가 정도 있어요. 나중에 한 번 더 봐서 좀 괜찮은 맵 있으면 그거 가져와서 깨야 될 것 같아. 이게 또 그 와중에 갈리긴 갈 이게 또 플레이스타일이 그 와중에 갈리는 게, 누구는 나름 옷을 입고 방패를 입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를 아예 거의 철풀갑바에 활이 있는 사람, 심지어 화살까지 챙기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우리 캡티브가 되게 한정되어 있는 곳이긴 하지만 플랫에 갈려요. 아까 농사하시던 분이랑 또 위에서 나무만 캐주셨던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오케이 굿. 다 파괴했어? 가자. 그럼 안 죽을 수 있죠? 비록 먹을 게 없긴 하지만. 오, 힘버프 뭔데? 힘버프 타이밍 뭐야? 근데 무서운데? 저 관전할게요. 여러분들 찍어야 되니까. 가능? 야, 우리 50명 저번에 용 잡았던 것 같은데 다르다. 우리가 좀 야, 남았는데? 밀어붙여 볼 거야? 죽여 볼 거야? 가능하기도 해. 그렇게 불가능하지만은 않아. 해볼 거. 왔다. 딜탐. 하나만 톡 해볼까? 하나 톡. 아이고, 좋은데? 우악! 템 욕심! 템 욕심. 템 욕심이 아니었으면 되는데. 템 욕심. 길 다진 것 봐. 아이고, 닫아보셨는데? 남았다, 용 남았다. 막타 각이다. 온다. 막타. 아깝다. 내가 때리고 싶었는데 누가 때렸어 중간에. 막타 아깝다. 50명 중에 막타 노린다. 야, 온다. 막타. 저분 자리 선정 뭔데? 이분 자리 선정 뭐야? 반대로 올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자리 선정이 저렇게 돼? 와. 자, 이렇게 해서 솔직히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확실하게 얘기하면 캡티브는 못 깼어요. 도전 과제도 못 깼고, 이게 솔직히 시간을 투자하면 깰 것 같다 라고도 언급 못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는 이게 적은 인원수면 시간을 투자했을 때 이제 줄어드는 자원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플레이를 하다 보면 깰 것 같은데, 이제 50명은 점점 자원이 줄어. 지금 50명 옷 보여요? 옷 입은 사람이 5명이 안 돼요. 물론 안 만드신 분들 계시겠지만 5명이 안 되고, 다이아몬드도, 야, 다이아몬드 갓바를 입은 사람이 있네 그 와중에. 지금 저는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사람도 꽤 돼요. 물론 드래곤은 죽긴 했지만 캡티브는 나중에 뭔가 우리가 좀 단합이 잘 될 것 같을 때
한번 좀 더 쉬운 게 있는 캡티브가 있다면 돌아오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50인 멀티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재밌게 쉬었다면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